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이번 용도 지구를 최근 기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일은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내게 되었을 때 우선 용도 지역만 잠깐 살펴봅니다. 도조 밑에 보시게 되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게 되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 설명으로 최근 기출문제 이걸 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또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되어 1. 기반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반설은 흔히 인프라라 부르는 것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란 말로 대신하시는데 현재 기반시설은 7개 시설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총 몇 개 시설군으로 나눈다? 7개 시설군으로 나눈다. 그리고 운삼은 2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폐지한 기반시설인데 첫 번째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운하와 운전학원을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운하는 4대강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 정권과 지금 정권은 완전히 성격 바뀌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운하를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전학원은 운전면허증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데 이미 충분히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학원에 대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없애버렸습니다. 종전의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것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기반설 범위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삼으로 표현하는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이 세 가지는 현재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기반설은 7개 시설군에 해당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출제하게 되었을 때 앞에 있는 교통시설 등은 충분히 숙지한다 생각해서 끝에 있는 것을 시험에 자주 내십니다. 그래서 7개 시설군 중에 여섯 번째 해당되는 것이 보건위생시설로서 주군과 관계된 시설이면 모두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장사시설, 장사하는 곳 아니죠. 만약 시장이라고 하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됩니다. 장사하는 장소인 시장은 유통공급시설이고 여기 장사시설은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삼성의료는 의료서비스로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돈 더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군과 관계된 것으로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총 6가지를 환경기초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7에 해당되는 것은 하수, 폐폐, 제비라는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은 하천이겠습니까? 하수도이겠습니까?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하자를 하천과 잘 구분하시라고 하수 폐폐란 말로 대신했는데 얘는 하수도가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만약 얘와 비교되는 하천이라고 하면 방지시설입니다. 방지시설에 하천 줄만 쳐놓습니다. 얘는 방지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와 항상 비교되는 것이 수도입니다.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죠. 만약 시험에 수도와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수도만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입니다. 차와 관계된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폐차장만큼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차와 관계된 것은 다 뭐다?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이고 폐차장만큼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설은 고물상 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을 환경기초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최근 개정된 환경기초시설 총 6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하수 폐배 제비라는 말 보게 되면 모두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중어가 관계된 것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리고 학교 등을 보게 되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수도 그리고 전기, 공동구, 시장이란 말 보게 되면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시 이러한 것들이 넓은 공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공간시설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라는 것 보게 되면 교통시설인데 일단 차와 관계된 것은 다 뭐다? 교통시설입니다. 지금 했던 것 중에 우리가 항상 해주시는 것은 6번과 7번입니다. 6번, 7번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2번, 공공설입니다. 공공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시설은 용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불특정다수의 적을 공공의 적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용시설은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시설들을 말하는데 정부종합청사나 법원, 검찰청이 있다고 하면 방문증 없이는 일반인 출입할 수 없거든요. 그런 방문증을 부착한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공용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시설과 공용시설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용시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다섯 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총 다섯 개입니다. 공군하면 항상 공항이 있고 그 공항에 이르기 위한 다리가 있다면 얘는 공군공항교일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방문하는데도 다리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공항교라 생각하시면 얘는 공항시설, 군사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이겠습니까? 공용시설이겠습니까? 공용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만시설과 교도소에 해당되는 교정 및 교정시설을 교정시설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실 게 학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 아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공용시설을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번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도시, 군이 둘 이상의 도시가 함께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면 걔를 광역세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 공동구 찾으셨죠. 여기 공동구는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세종시 같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에 공동구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전봇대 없는 동네라고 하면 공동구가 항상 존재하고 전봇대 있다고 하면 통신설비와 전기설비가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 없는 도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공동구라 한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서를 찾으셨죠. 얘를 어느 정도 봐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시험 나왔던 게 7번 도시군 계획사업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지구 단위 계획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 5페이지의 내용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토지 계획과 관련된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특히 종합 계획이라 불리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나오면 걔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 시험 꾸려야 된다고 하면 기반설과 관련된 종류 툭 던져놓으면서 7가지 설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보건위생설과 환경기초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추천했습니다. 결정 전입니까? 결정 후입니까? 결정 후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그냥 기반설이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의료시설이 바로 종합병원이거든요. 저 종합병원을 국가 재정으로 만들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만드는 것으로서 걔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에 삼성의료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기반 시설일 뿐 도시군 계획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도시군 계획설이라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6번 꼭 한번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설을 도시군 계획설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꼭 시험에 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법률 용어와 관련되어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지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5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5번의 도시군 계획설과 6번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험에 물어볼 때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시는데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된이란 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6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 목적이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7번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사업은 기반설 설치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신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면 그것 틀린 겁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신 그냥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걔는 도시군 계획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개념만 파악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추정했습니다. 토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그곳의 일부에 토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곳에는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분당지구라는 곳이 있고 그 분당지구 바로 옆에 한 10년 전에 개발사업한 곳으로 판교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지구 바로 밑에는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얘는 성남 전체이다 성남시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그 장소의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사업이 유치된 청주 오창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오송지구도 있고 오창지구도 있는데 걔들 모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창지구에 국제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곳에는 아파트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만들고자 한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빌라거든요. 원룸. 공사하실 분들 숙식할 수 있는 원룸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돈 들고 뭐부터 만들어 돈 들고 가가지고 원룸 만들 수 있는 땅을 알아보는 게 오창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 규모가 지금 청주가 한 70만 정도 80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개발사 다 끝나고 나면 100만 넘을 것 같은데 지금도 대도시입니다. 50만 넘으면 대도시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다시 이해하실 것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설명이고 만약 전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문 틀린 겁니다. 전부라 하면 성남 전체를 청주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란 말이 달려 있어야 되지 옳은 지문이고 전부 또는 일부 전부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페이지까지 보셨던 내용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쭉 열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절 광역도시계획부터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계획 앞에 나오는 광역도시가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두 개 도시에 걸쳐 수립한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시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비전 제시해주는 계획이거든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성이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효과는 공법상 규제를 말하는데 비전 제시해 주게 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봐주실 것은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그 장소를 특별히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래서 양가를 1번 대상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는 얘를
시험 볼 때까지 국도라 하실 거죠. 저 국도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늘상 나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전부란 말 나오면 안 되죠.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일부, 일부란 말 나왔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의 옳은 설명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그런 몇몇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 광역시설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KTX일 겁니다. 고속도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 등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 밖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도라는 것 밖에 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만약 경기도에 평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평택이 화성시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게 되면 평택시에는 꼭 필요한 도로이지만 화성시에서는 이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평택 차량이 넘쳐나게 되면 교통 체증이 유발되게 되었을 때 화성시장은 도로 설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과 화성에 걸친 상급관청이 있거든요. 얘들은 둘 다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된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저 도로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두 개 도시의 시장의 의견 청취 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한데 다른 곳에서 반대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공통된 상급관청인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반면 이 평택과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게 되면 천안은 충청남도에 해당되고 평택은 경기도이거든요. 이런 도로 설치하는 것이 천안에 좀 안 좋은 상황이라 판단하면 천안시장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얘는 경기도 산하기관이고 얘는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라면 공통된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저 국토부 장관에게 일정한 행정 절차에 따라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충남도지사와 천안시장의 의견 청취 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데 기초단체장이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오직 누구이다? 국장이라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국도 반대말은 지방도이죠. 지방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국도.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매번 시험에 내면 이게 나옵니다. A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광역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국도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심지어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와도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 도지사 앞에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아니다.
그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에는 국도가 광역계획권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둘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국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정하는 경우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1번만 나중에 천천히 잘 파악해 놓으시면 됩니다.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이사, 시장, 군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심의 줄쳐놓으시고 의견 들은 후 의견 청취이거든요. 의견 들은 후 가로만 해놓습니다. 얘는 나중에 진짜 하나의 시험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그리고 1. 소리권자 등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을 묶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2번 광역계획권의 두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관할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 4 묶어놓으시고 니은번에 1, 2, 3 묶어놓습니다. 얘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3, 4를 먼저 보십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는 경우 3년 추정하시고 없는 줄만 적어놓습니다. 이러한 표는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가계획 추정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추정하시고 관할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는 경우 없는 줄쳐놓습니다. 이때는 국장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차시였죠. 예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중간에 니언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니언.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여기 광역계획권은 우리 수도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수도권처럼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얘는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세 군데가 예외 있는데 그 세 개 빼고는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강행규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딱 하나 뺍니다. 성장관리방안 빼고는 각종 행정계획, 행정통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해서는 지정 할 수 있고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수립권자는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예외적인 수립권자를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 되는 것으로서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자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관할 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되었을 때 시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건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는 시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비교돼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항상 존재한 상태이고 광역계획권은 그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하위계획은 국가계획이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서는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히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는 국장입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장은 그 광역계획권에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한 자가 국장입니다. 만약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자는 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국도인데 특별히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면 국가계획의 부합 여부를 국장이 확인하고 도의사가 지정했다면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도 국도이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도 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수립권자는 저 승인권자가 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예외는 총 몇 개 있다? 여섯 개.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존재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 누가 지정권자인지 그가 시험에 내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 시험거리는 수립권자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 나오게 되면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그래서 저 예외적 수립권자 각각 세 사람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예외가 셋이라는 것 확인하셨으면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없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예외가 만약 두 개였다면 2년 내 승인 신청 없었으면 국토가 수립한다.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다섯 개였으면 5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총 3개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얘를 첫 번째 시험거리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지구의사가 요청하게 되면 승인권자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인천시장이 인천시 관할구역 특히 서구의 3 매립장을 수도권 매립장을 자기가 만들기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은 다음 선거 때 당선된다, 낙선된다. 낙선됩니다. 그것처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하는 광역도시계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함께 하자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 도의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청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공동 수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울부터 목포까지 KTX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KTX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도회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내용에는 아마 KTX역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함께 포함되길 겁니다. 만약 내가 도의사라고 하면 내가 관장하는 관할 구역에는 역을 하나만 만든다. 최대한 만든다. 최대한 많이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지역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이 많아지게 되면 걔는 지하철이지 KTX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시도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계되어서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조사 측량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하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군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인구가 5만 이하인 도시도 있거든요. 그 5만 이하의 도시에서 5억 10억 정도의 행정계획 수립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도의사가 대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냥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지만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총 몇 개? 각각 3개씩. 그래서 각각 3개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추진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다고 하면 국도가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국도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외적 수립 사유가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저 2003년도에는 중앙집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다. 저 이전만 하더라도 모든 집행을 중앙 단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중앙에서 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권한 빼앗아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걸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에서 중앙에서 뺏어온 권한을 다시 중앙에게 돌려주는 셈이 되어버리거든요. 반면에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가 대신 수립하게 되었을 때 이 도의사는 중앙행정청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얘는 허용하지만 만약 시험에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거 넣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 중앙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빼앗았는데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돌려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것은 도의사 단독 예외적인 수립 사항이 되지 장관의 수립 사항은 못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결론은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각각 3개 존재합니다. 3년 요청하여 공동 수립하는 것, 국가계획 하나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것, 국도의 각각의 고유의 수립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수립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2번 승인권자 차시였죠.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청했던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절차이죠.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증하면 그제서야 지도사가 공동 소립하게 되고 소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단설 잠깐 보십니다. 다만 시장 분석을 요청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예, 원래 승인권자이죠.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했다면 자기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자기에게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원래 자기 권한이거든요. 자기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에 예외적으로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가끔 회사에 직원들에게 사업계획을 기한 내 작성하라 시켰는데 그 기한 다 되도록 직원이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장이 직접 만들 수 있죠. 자기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결제한다? 그런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걸 잡아놓습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는데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면 얘는 도지사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따로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꼭 한번 봐놓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했다 이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건 당연하고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도의사가 시장 분수와 공동 수립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도의사가 승인할 광역도시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죠.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그걸 해놓으신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것은 해결이신 것 같은데요. 한 장 넘기시면 기준 찾으셨죠.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한다? 국장이. 기준하면 국장이 결정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2번, 3번, 4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40분 시간 딱 되는데요.